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김프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 소개할 최혜린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목표는 김프의 기본 도구 사용법, 그리고 김프로 정말 간단한 포스터 제작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준비는 김프를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이 아래에 있는 URL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거나 구글에 김프라고 검색을 하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김프에 대해 정말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요. 김프는 사진을 편집하는 데 쓰이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무료 소프트웨어입니다. 김프는 유료인 포토샵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뭐 완벽하진 않지만 정말 기본적인 기능은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예를 들어 포토샵 같은 무거운 프로그램들에 비해 매우 가벼운 편인데, 그래서 사양이 좋지 않은 컴퓨터에서도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실습은 일단은 김프를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이 URL을 통해서 다운을 받으시거나 그냥 구글에 라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여기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뭐 운영체제가 뭐 리눅스, OS, macOS, 윈도우즈 이렇게 있는데 저는 윈도우즈이니까 윈도우를 선택했고요. 뭐 비트토렌트,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다이렉트리로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하시면요. 이렇게 처음에 사용할 언어, 이건 설치에 사용할 언어라서 아무 상관없지만 잉글리시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폴더는 가장 기본 폴더로 그냥 두고요. 바로 인스톨을 해주겠습니다. 네, 김프를 다 다운받으시고 실행을 하시면 처음 실행을 하시면 이런 창이 뜰 겁니다. 아마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설정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에디트에 들어가서 프리퍼런스 그리고 여기 인터페이스에 아마 영어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시스템 랭귀지라고 처음에 되어 있을 텐데 영어로 저는 변경을 해줬습니다. 한국어가 번역이 잘안 되어 있는 편이어가지고 영어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 창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면 이 부분이 바로 툴박스. 이렇게 아이콘으로 나타난 부분이 툴박스. 그리고 여기가 메뉴바 상단 바들은 메뉴바. 그리고 여기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커블 다이얼로그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냥 레이어, 채널, 그리고 패스 이런 경로를 관리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브러쉬의 종류들, 필터들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가 저희가 메인으로 이미지를 작업할 공간이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일단은 메뉴바에서 메뉴 사용하는 메뉴들,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을 소개를 하면 일단은 새로운 창을 띄워야겠죠. New 아니면 오픈으로 그림이나 이미지를 이미 있던 그림이나 이미지를 오픈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New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미지 사이즈는 디폴트는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세로, 가로 해가지고 저는 세로, 아 가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드 옵션이 있는데 추가적인 정보들 설정할 수 있는 정보들인데 이거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어드밴스드 옵션은 자주 사용하지도 않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레이어를 창을 하나 띄우면 김프는
이렇게 레이어 경계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되게 보기가 거슬려가지고 일단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파일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를 해보면 new와 open으로 창을 띄울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창들이 띄어져 있어요.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그리고 레이어로도 또 오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어로 여기 레이어 새로운 레이어로 오픈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저장에 관한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 아래는 뭐 크게 쓸 일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에딧으로 넘어가면 뭐 컷, 카피, 카피 앤 페스트. 이런 게 있고 이렇게 아까 프리퍼런스로 저희가 설정을 했죠. 언어 설정을 했죠. 가지고 카피 페이스트도 할수 있지만 뭐 이런 거는 컨트롤 C 컨트롤 V가 편하죠. 그래서 넘어가고요. 셀렉트는 선택 영역에 관한 그런 메뉴인데 예를 들어 요게 선택 영역 툴이에요. 그래서 선택 영역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오른 지금 현재 있는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레이어 전체를 선택을 해줄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선택을 직접 해주신 다음에 논 하면 사라지고요. invert 하시면 지금 선택 영역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선택이 됩니다. 지정이 됩니다. 그 다음 플로엣은 이거는 잘 쓰진 않을 것 같은데 플로엣 영역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를 여기 보시면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정보를 저장할 건지 아니면 그냥 백그라운드 지금 아래 있는 여기다가 이 정보를 적용할 건지 지금 수정 사항을 적용할 건지에 대한 건데 저는 새로운 레이어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일단 지워주고요. 이건 다시 지워주고 또 저희가 패스 만든 패스로부터 선택 영역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패스에 맞춰서 또 패더인데 패더는 좀이 경계가 흐릿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샤프하게도 바꿔줄 수 있고요. 싱크로 이렇게 선택 영역을 좀 줄여주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더 늘려주실 수도 있고 그다음 보더 해가지고 3개 3픽셀로 하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영역이 선택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패스는 지금 이 선택 영역을 경로로 바꿔주는 건데 여기 경로 레이어를 보시면 지금 새롭게 경로가 추가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안 보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빨갛게 나타나죠. 셀렉트는 이 정도 하면 될것 같고요. 다음 뷰. 아까 제가 이 레이어 바운더리가 뜨는 게 되게 불편해가지고 체크박스를 해제한 그런 메뉴인데 가이드라인이 보이도록 할 수도 있고, 그리드 격자가 보이도록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택 영역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요 정도 저희가 건드릴 만한 거는 요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력 여기 지금 안 보이죠? 지금 점선이. 점선이 보이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또 지금 이 캔버스 자체를 또 로테이팅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이것도 자주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 리셋을 해두겠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는 이렇게 캔버스 사이즈를 바꿀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백그라운드에 맞춰져 있는 캔버스 사이즈를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 하시는데 요 부분이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잖아요. 원래 비율에 맞춰서 바꾸고 싶으시면 이걸 연결한 상태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리사이즈를 해가지고 캔버스 사이즈를 바꾸실 수도 있고요. 레이어 사이즈가 아니라 캔버스를 레이어에 맞춰서 바꿔주실 수도 있고 또 좀 여기서 쓸만한 게 지금 여기 가이드랑 그리드인데 가이드가 뭐냐면 지금 뭐 예를 들어 퍼센테이지 이건 픽셀 단위로 될 텐데 퍼센테이지로 확인하시면 버티컬 그리고 호리젠탈 이렇게 했는데 저는 수직으로 하겠습니다. 가운데다가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계속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가이드라인도 나름 쓸만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가이드라인을 또 그리드를 설정할 수 있는데 30으로 제가 설정했는데 그린데 지금 그리드가 안 나타나죠. 그리드는 아까 했던 것처럼 뷰에 들어가서 지금 쇼 그리드 있죠. 여기가 이게 체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체크가 되어 있는데 그리드가 체크가 안 되어 있다고요. 그럼 이렇게 그리드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60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60픽셀만큼의 공간을 격자 크기로 이렇게 격자를 띄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도 약간 정확하게 가운데를 맞춘다던가 어디 위치에 맞출 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레이어에 관한 거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컬러인데요. 컬러와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이 되게 세세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몇 가지만 해보면 컬러 밸런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드톤의 색상 레인지를 손 조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브 네 이렇게 컬러와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본 거 말고도 나머지를 시간이 날 때 한 번씩 직접 해보는 게 기능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툴인데요. 툴은 사실 이건 여기 툴박스에 대해서 실습을 할 때 모두 다뤄볼 거기 때문에 툴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필터인데요.
필터도 뭐 블러, 이넨스, 뭐 노이즈, 컴바인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진을 하나 불러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이걸 하나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블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우시안 블러, 블러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블러 처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노이즈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말고 여기다가 노이즈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 종류만 해봤는데요. 사실 필터가 종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시간이 날때한 번씩 궁금한 거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컬러처럼. 그 다음은 윈도우인데, 사실 이것도 별 내용은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헬프도 도움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궁금한 뭐 도움말이 필요하다면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메뉴바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 그거 다음으로는 여기 레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랑 이제 다음으로는 툴박스. 지금 레이어는 배경 레이어로 되어 있는데, 이 배경 레이어를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배경 레이어가 막지 혼자서 움직일 때가 많아요. 좀 불편해가지고. 그럴 때는 락을 걸어주실 수 있습니다. 또 그림을 못 그리게 막아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투명도 조절하는 거. 그리고 모드들. 약간 필터 같이. 오버레이, 라이트온립, 노말. 이런 식으로 모드를 변경해 줄수 있습니다. 레이어에서. 채널은 넘어가고요. 경로. 저희가 경로를 보고 싶으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런 경로들 수정하실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진 않고, 그냥 나중에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눕기 따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레이어는 여기 아래에 보시면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는 거, 그다음 폴더. 예를 들어 레이어가 막 너무 많다, 많으면 이렇게 좀 비슷한 레이어끼리 묶어가지고 그룹으로 폴더로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삭제할 때는 이거, 그리고 레이어를 이동시킬 때는 저 커서를 이용해 가지고 옮기셔도 되고, 아니면 요 버튼이 있는데 커서가 편하죠 아무래도. 이거는 복제, 그리고 이거는 아래 있는 거와 합치는 거, 아래 레이어랑 합치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레이어에다가 딱 그림을 그린 다음에 위에 레이어에다가 또 그림을 그리시면, 이게 앞에 있지만 예, 뒤로 가시면, 뒤로 옮겨주시면 지금 가려지죠. 요 레이어가, 이 뒤쪽에 있는 레이어가 이런 기능을 합니다. 레이어에 관해서 좀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볼 만한 거는, 또 쓸만한 기능은, 지금 현재 레이어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뭐 레이어를 이미지 사이즈로, 레이어 바운더리 사이즈 이런 게 있는데, 레이어 크기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캔버스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뭐600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율을 알아서 맞춰줍니다. 스케일을 하시면 작아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레이어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으로 툴박스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